엄마, 나 운 풀렸어. 운 플러스. 자기가 최고야. 내가 어떤 것도 내가 최고로 걸쳐야 돼.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네. 명품으로 입어야 되고 시장바닥에 옷 입는 거 싫어. 그 사람 뭐 싼 거 이런 거 안 사. 바르는 것도 난 최고로 발라야 돼. 명품으로 발라야 돼. 잘못하고 네. 스트레스 받으면 네. 잘못하면 운전하고 다니다가 잘못하면 사고 나면 큰일 나. 한 방에 가. 이 영상은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. 엄청난 무릎팍도사가 나타났다. 이름도 필요 없다. 생일도 필요 없다. 얼굴만 보고도 점사가 나온다니. 3,000명 단골의 엄청난 비결은 바로 귀신 같은 몸수. 운플러스가 네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바로 100년에 한 번 나올 김포 본점이 되겠습니다. 내가 기도를 하고 받은 게 뭐냐면 네. 이 호박이잖아요. 네. 옛날 말에 그랬거든. 내가 운이 좋으면 호박이 넝쿨째로 두른다. 좋아요. 그렇죠. 네, 네. 내가 황금 호박을 네. 네, 준비했어요. 네, 저 엿색깔처럼 이게 황금. 아주 맛있게 보여요. 네, 그렇죠. 네, 아주 그냥 이렇게 확 익으면 이 색깔 나거든. 네, 아주 맛있게 보이고 네, 네. 어떤 복도 막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. 그렇죠. 이분은 네. 복을 받고 사는지 복이 없는지 생일 드려볼게요. 65년 오씨 여자거든요. 오씨 여자예요. 네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야. 이 여자분은 예. 뽕샥 내고 살아야 되고 네. 자기가 최고네. 아 그래요? 자기가 최고야. 대한민국에 누구 말 때는 저기 뭐야 다들 힘든 사람 나한테 와. 내가 다 해결해 줄게. 예, 이런 예. 사람이야. 네네. 이 오씨 여인은. 그런데 이 오씨 여인은 자체 보면 옛날부터 예. 벼가 익으면 네. 고개를 숙이라 그랬거든. 예예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최고야. 내가 어떤 것도 내가 최고로 걸쳐야 돼. 옷을 걸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?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네. 명품으로 입어야 되고 시장바닥에 옷 입는 거 싫어. 근데 이 사람은 좀 예. 그러네. 어떻게? 이렇게 동물 가죽이 있는 거 뭐야? 뭐라 그래? 그 비싼 거. 동물 가죽 이렇게 모피. 아주 이런 것도 아주 좋아해. 이분이요?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을 최고로 내가 떨쳤기 때문에 네. 최고라고 생각해. 그렇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? 그렇지. 이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이 사람 명품 좋아해요? 그렇지. 이 사람은 뭐 싼 거 이런 거 안 사. 바르는 것도 난 최고로 발라야 돼. 명품으로 발라야 돼. 그런 이미지였나요? 이 사람은.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원래 예. 의학적으로 의사가 되든지 예예. 심리학 박사가 되든지 네.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, 이 사람은. 타고난 사주가 그래요? 그렇지. 말로 벌어먹고 사람을 줬다 놨다 슬픔과 아픔을 넘나드는 이런 사람이란 거지. 예, 맞습니다. 이런 사람이란 거지. 네네. 그런데 신기하다. 이 사람은 주의할 게 있어. 어떤 거야? 뭐냐면 이 사람 자체는 오장육부 중에서 소장, 대장을 조심해야 돼. 40대 중반 넘든가 50대 예. 된가 이 사람이 그때 한번 꺾어지는 운세라는 얘기지. 몸수를 치고 넘어갔다? 그렇지. 앞으로는요? 근데 이 양반 조심해야 돼. 왜냐면 왜 벼가 익을수록 숙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전문적인 것만 해야지 예. 이것저것 했다라면 잘못하면 상당한 많은 욕을 먹게 돼 있지. 그럼 이 사람이 어떤 거에 또 손 벌릴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여요? 이 사람은 이미 벌렸을 건데. 아 벌렸어요? 이미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네. 다른 거를 딴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을 가지고 팔아먹든 뭔가를 했을 건데 이 사람. 그래서 이 사람은 구설에 휘말리고 잘못하고 네. 스트레스 받으면 네. 잘못하면 운전하고 다니다가 잘못하면 사고 나면 큰일 나. 한 방에 가. 아 그런 운이 있어요? 있어 이 사람. 스트레스 때문에? 그렇지. 신경 쓰다가? 그렇지. 남 스트레스 받은 거 해결해 주다가 자기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미쳐. 그러면 안 되죠. 근데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. 오시아에는 아주 이걸 잘하는 사람이야. 프로예요? 그렇지. 연기를 잘하나요? 아주 응변술이 좋고 말을 네.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야. 사람을 마음을 들었다 놨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야. 잠깐 아까 그 모피가 왜 나오는 건지. 할머니가 볼 때는 짐승 껍데기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좋아하는 그런 적이라서. 그 모피 맞죠? 무스탕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몰라 좀 뭐. 그런 짐승 껍데기. 그러니까 그게 명품 그런 거죠. 그렇지, 명품. 이런 걸 아주 좋아해, 이 사람은. 그 사람 생각 속에 그게 있다는 소리예요, 지금? 그렇지. 그러니까 자기 본업만 가지고 예. 가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야.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고 누구나가 힘들다라면 이 사람을 다 걸쳐야 돼. 걸쳐야 돼. 근데 자기가 본업만 가져가면 네. 괜찮아. 똑똑한 여자야. 네. 그럼 앞으로 더 일을 벌릴 가능성은요? 있죠. 있어요? 응. 욕심 때문에? 그렇지. 돈 더 벌려고? 그렇지. 근데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. 하다 보면 네. 내 이름 석자에 흠이 가고 네. 내 이름을 갖고 누가 팔아먹는단 말이야. 아 자기 이름을? 내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나타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 이름을 가지고 한다 이거지. 근데 그것도 자기가 허락했고 그렇지. 뭔가 연대를 하기 때문에 자기도 암묵적으로 허용한 거 아니에요? 그렇지. 뭐 전혀 갖다 도용하지는 않지. 자기도 알고 있겠죠. 그렇지 알고 있지. 근데 그거에 방심하면 네. 분명히
그걸로 인해서 잘못된다는 얘기죠. 스트레스를 받고 운전하다가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. 사고로 나서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이거야. 그럼 활동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. 당연하지. 더 충고해 주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? 왜냐면 이 오씨 여인이 아들이 있을 거야. 아들이 있어요? 아들을 생각한다면 아들만 생각하라 그래. 왜냐면 내 아들 때문에 이 사람이 상당히 한번 가슴을 치면서 넘어갔다는 얘기지. 내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성애가 상당히 강하단 말이야. 아들이 속썩여요? 아니 속썩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본 엄만 잘하면 아들도 잘 되고 잘 된다는 얘기지. 그런 걸 하다 보면 나로 인해서 아들까지도 그런 게 간다는 얘기지.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. 그렇지. 그러니까 자기 본 엄만 갖고 가라 이거야. 왜 이것저것 하지 말고 자기 본 엄만 가져가도 얼마든지 저기 한대. 그렇죠. 근데 사람이 잘 나가다 보면 항상 한없이 잘 나갈 것만 같은 착각을 하고 살거든요. 그렇지. 사람들은 다 인간들은 그렇지. 그럼 이 사람은 운이 언제까지 좋고 앞으로 어떻게 보이세요? 이 사람 운은 자기가 한번 몸으로 친 적이 있지만 나름대로 이 사람 운은 그런 대로 잘 풀려나가요. 풀려나가요? 풀려나가요. 운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야. 알겠습니다. 오은영 박사 아세요? 저기 금쪽이라고 있어 프로그램. 심리 박사, 정신과 박사님 있잖아요. 아 그래요? 머리 옛날 항상 이렇게 사자머리처럼 하고 나가지고 남 스트레스 이렇게 들어주고 풀어주시는 분. 나 몰랐는데 오은영 에르메스 명품 중독. 에르메스가 명품 그거잖아. 에르메스가 뭐야? 샤넬, 구찌 이런 명품 중에 최고급 아니에요? 내가 알기로 거의 몇 천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 사람은 백 한에 막 1억. 아까 내가 했잖아. 이 사람이 56년생이 몇 년생이라며. 근데요? 자기는 이 고집도 상당히 세고 상당히 이 사람 자체가 최고치를 찍고 모든 건 최고로 가져야 돼. 바르는 거, 먹는 거, 걸치는 거 다 1등 최고 명품으로 휘둘러야 돼요? 그렇지. 근데 모피는 그거 진짜야? 아니 가죽 같은 걸 좋아한대잖아. 그러니까, 짐승 가죽. 그러니까 그게 모피잖아. 그러니까 그 뭐냐고 물어봤잖아. 세상에. 어머 선생님 여기 에르메스 VVIP에서 이분 고객이네. 막 한 번 가면 막 5천만 원씩 쇼핑하고 그러시나 봐요. 그래. 돈이 많으시긴 하네요. 아, 이 사람은 운이 좋아. 상담료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50분에 80만 원이거든요. 미쳤네. 애들 행동 교정하는 거. 근데 그게 2년 정도 예약이 차 있대요. 아니 이 사람 운이 좋다니까. 야 돈 많이 버네서 에르메스도 이렇게 VVIP 부럽긴 하다. 에르메스는 없는데. 그래? 저 구찌 하나 있어요. 네, 감사해요. 네. 뭐야? 진짜 에르메스네.